신약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나도 버림받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물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지금 자꾸 욕하고 있거든요. 왜 예배를 드리냐?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썩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구원을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행복하고 뭐 사람들 대화도 하고 좋고 기도응답도 받고 축복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정말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유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받는 상은 구원이었어요. 의의 면류관,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그거 바라보고 평생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본인도 버림받아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나도 버림받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물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나더러 주여 주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나왔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귀신을 쫓아내요? 선지자 노릇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예언해줘요. 그런 사역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이지만 나는 널 모른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23절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나 하리라.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나와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능력도 행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삶을 돌아보니까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한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큰 교회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능력을 행해요. 그 교회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교회 지옥 갈 사람 많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꼭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꼭 천국 가는 건 아닌 거예요. 능력을 행해도 천국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섰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무리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제 삶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은 저를 모르신다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 집 짓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다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앞에서 너희가 능력 행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짓는 사람과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초대형교를 이뤘고 막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 주님은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저도 평생을 주를 위해 뭐 사역한다고 했지만 이 중심에 주가 아니고 내가 있고 저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없다면 저도 마지막 날에 난 널 모른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곳곳에 경고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보면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이 미련한 다섯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는 비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 명 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세상 사람들 누가 주님 기다리나 안 기다려요. 그러나 그 열 처녀는 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다섯 명은 깨어있었고 다섯 명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겠죠. 그러나 교회는 아마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그 다섯 처녀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 들어갔어요. 달란티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완전 저버린다. 천국 못 갑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부르심을 줬어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거나 돌아설 수는 있지만 돌아섰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 부르심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명확히 알면서도 그냥 싫어요. 땅바닥에 묻어나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요. 지옥 갑니다. 그런 사명을 이루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일 예배 성수는 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헌금도 냅니다. 목사님 말씀도 아멘하면 합니다. 그런데 삶에 돌아가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소명 사명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일주일에 한번 딱 와서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르신다 할 거예요. 그리고 악한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그냥 묻어놨던 그 종에게 말하는 것, 악한 종아, 이렇게 아마 그런 말을 들을 겁니다. 양과 염소비도 마찬가지. 정말로 이 땅에서 성도들끼리 또 이 땅의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난 널 모른다 하실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건 사랑이 포함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줘요. 사랑이 아닌 믿음은 가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 모른다. 넌 염소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너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굶주렸을 때 먹을 깔아주지 않았다. 힘들었을 때 날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의아해하죠. 저 그런 적 없는데. 아니다. 너가 이 땅에 살 때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날로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 주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저도 두렵고 떨거든요. 지옥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지금도. 지옥이나 영원한 삶을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지옥이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다 보면 끔찍해요. 정말 소스라치. 왜요? 뭐 불탄다. 그것도 끔찍하지만 저는 가장 끔찍한 게 나올 수가 없다. 100년, 1000년, 만년, 억년이 돼도 못 나온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래서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 그래서 저는 가장 관심사가 구원이거든요. 구원.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영생을 주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핵심 이유는 단지 우리 질병 고치고 단지 기도 들어주려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특권으로 얻는 것이지만 핵심은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